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씩 총 두 종목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망한 종목으로 우리 계좌 수익률 불릴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정희준 대표님. 네. 오늘 준비해드린 종목은 조이시티라는 게임주고요. 네. 이 종목을 이제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을 비롯해서 뭐 캐러비안 해적, 건식 배틀, 그다음에 뭐 토탈 어페어 등을 이제 게임 모바일 게임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추천 사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 게임주들이 사실 뭐 BBIG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그 다른 지수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개의 펀드에서 나눠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펀드고요. 그 삼성펀드 안에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게임주 중에 하나가 이 조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모바일 게임 또 거래액도 뭐 역대 최고급으로 갱신이 됐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최근 주가가 정배열 구간으로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으로 도달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BBIG 장세가 오게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 내에서도 조이시티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게임 아무래도 신장 모멘텀 이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조이시티 상단은 1차적으로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하단 8,500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찾아볼까요? 이슬이 위원님. 네, 일단 초코파이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바로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은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음식료 그리고 이제 과자 그리고 생산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또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리온은 이제 오리온 홀딩스로부터 이제 2017년 인적 분할되어서 설립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초코파이가 있고요. 또 포카칩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온 이제 꼬북칩 같은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스킷이나 이제 스낵, 파이류에서 또 나오고 있고요. 또한 오리온은 이제 국내 시장 외에도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역시 이제 초코파이를 또 주력 상품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를 키운 다음에 다른 제품을 또 출시해서 매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이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오리온의 제가 2020년 실적을 살펴보니 매출액은 이제 2조 2,304억 원대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들은 2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불확실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엄청난 좀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뭐 이번에 나온 그 꼬북칩에 대한 어떤 인기 그런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최대 매출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오리온 중국 법인의 매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액 부분은 전년 대비 12%, 2019년 대비 12%,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또 9% 정도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 법인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각각 15% 그리고 30% 가까이 또 상승을 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번에 이제 연이은 해외 시장에 또 성공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또 인도 시장에까지 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리온의 주가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서야 또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2021년에도 작년과 같이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또 인도 시장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근에 악재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어떠한 그 수익성 하락 압력에 실망 매물들이 다소 이제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기회가 좀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오히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가 부담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타격 대비에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본다면 뭐 크게 동요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등락폭이 이제 그 13만 3,500원에서 네, 12만 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상단 부근이 14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이하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리온 초코파이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기냐면요. 중국에서도 뭐 인기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올라갈 정도로 정말 국민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인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하회여서 증권가에서는 비중 축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급락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걸 딛고 기저 효과가 있고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쪽에 지금 관점을 맞추신 거고요. 지금 쌀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주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해외에서 많이 안 팔렸던 건 아니고 원가가 올라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재료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두 번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보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요즘 계속 오르긴 오르죠. 지수 가고 질적으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두루두루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요. 거래소 쪽에서 1,400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실적 좋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다 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알고 계실 거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차에서 거의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이죠. 포스코, 삼성 SDI, GS건설,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다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이런 시장의 온기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상승의 맛이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정보 준비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MTN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피네아비 투자 정희준 대표, 주식명가 MTNW 이슬희 위원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